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린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밝은 지도 벌써 보름쯤 되어 가는데요. 다들 다이어리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슬슬 해이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새해 마음도 다질 겸 버킷리스트를 써보려고 해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든 바라면 사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년의 나에게를 매년 1월 1일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쓴 2020년의 나에게, 그리고 이거는 2021년의 나에게입니다. 제가 이 편지들을 읽고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75kg였는데 1년 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쯤에는 64kg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올해 내년에 편지를 쓰는 지금은 58kg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년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걸 못 깨달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걸 써놓으면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제가 행동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뭐를 원하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를 이루는 것까지의 시작은 인지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킷리스트를 씀으로써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세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좀 너무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소박하더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진짜 목표, 그거를 세우고 그거를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이게 지켜졌으면 굉장히 성취감이 느껴지고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저는 사실 ENFP거든요. ENFP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P가 계획형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타입을 뜻하는 건 그식이거든요. 근데 계획 세우는 거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계획 세우기? 목표 세우기?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그냥 이게 내가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렵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뭔가 좀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세우는 거를 좀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확신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그 목표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세우는 게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첫 걸음이다? 첫 단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뼛속까지 ENFP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고,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걸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버킷리스트 쓰기에 앞서서 2021년 다이어리 개봉기를 찍어놨는데 그거 영상 보고 오시죠. 짜잔, 이게 뭐게요. 다이어리를 샀는데 도착해가지고 언박싱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여기 개봉을 했고요. 짜란, 지지 플래닛의 다이어리입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육공 다이어리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일단 앞에 먼저 표지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뒷장에 월간으로 할 수 있는 월간 정리 페이지. 아, 귀엽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맨 뒤에다가 끼워야지. 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쓸 2021년 다이어리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쁘고 다이어리를 좀 써볼까봐요. 프리노트랑, 저는 위클리를 좀 많이 쓰니까 위클리를 조금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조금 사야겠어요. 구성이 너무 귀엽고 알차가지고 잘 사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엄청 귀여운 날짜 먼슬리가 있습니다. 저는 1월이니까 1월 달 거를 끼워볼게요. 너무 쫙 달라붙어 있어. 너무 귀엽다. 이거 다 끼워야지. 다 끼우면은 이렇게 잘 안 끼워지나? 짠, 이렇게 끼웠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식빵 다이어리도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게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는 잘 써보도록 할 거고 앞으로도 지지 플랜이 돼서 앞으로도 좀 뭔가 이거 꾸밀 만한 거를 좀 더 지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봉한 다이어리, 이 지지 플래닛의 베이지 포 투데이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클리랑 프리노트 페이지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한번 다이어리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프리노트를 폈고요. 이 프리노트 제일 앞장에다가 쓸 건데 종이를 한번 빼주고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써볼 건데 일단은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버킷리스트 꾸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 좀 찢어서 붙여볼 생각입니다. 이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서 여기다가 한 줄을 먼저 붙여볼게요. 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아래로 붙였고 펀치로 좀 뚫어볼게요. 구멍 있는 곳을 잘 보고 여기다 구멍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뚫어주면 돼요. 제대로 안 뚫렸네요. 남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줄게요. 다음에 이거는 도일렛 페이퍼인데 이것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어디다 붙일까? 이것들은 다 제 마스킹 테이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원고지 모양의 마스킹 테이프를 윗단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글씨를 버킷리스트 글씨를 쓸 건데 이건 안 나오네. 이 도일렛 페이퍼도 써줬으면 버킷리스트라고 글씨를 써줄게요. 2021년이라고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스티커를 좀 붙여주려고요.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볼게요. 1번 52kg. 52kg 달성해서 바디 프로필 찍는 건데요. 이거를 9월 달에 찍어서 저의 몸을 기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몸무게가 지금 57kg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52kg 만드는 거는 5kg 빼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하기.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영어 자막을 달고 그 영어 자막을 쉐도잉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에도 1,000만 원 저축. 그래서 월에 83만 원 저축할 거고 월에 17만 원씩 비상금 통장에 넣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계부 꼬박꼬박 쓰기. 새는 돈. 가계부를 꼬박꼬박 쓸 거고 새는 돈을 잡을 거예요. 4번은. 제가 지금은 유튜브 말고 직장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직업을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맥북을 가지고 싶어져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맥북 적금을 들려고 해요. 그래서 맥북 적금을 모으고 맥북을 구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월에 25만 원씩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1년 동안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티를 올해에는 파티 이름을 빌려서 하고 싶어요. 이제 뭘 적어볼까요? 시국이 나아지면 어디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뭘 쓰려고 하나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뭘 쓰려고 했는지. 이렇게 해서 네, 2021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링왁스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양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같이 2021년 버킷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같이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남은 2021년을 좀 더 보람차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2020년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021년에는 좀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마음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바이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